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2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5 through 16 고린도 후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근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소울메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소울은 우리말로 하면 영혼이죠. 메이트는 친구라는 뜻, 짝꿍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보통 클래스메이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또는 스쿨메이트 학교 친구, 동창생 그런 이 소울메이트는 영혼의 짝꿍이라는 뜻입니다. 자, 누가 우리의 영혼의 짝꿍인가?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메이트는 누군가? 그러면 우리들의 메이트는 누군가? 이게 결론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에 두 종류의 메이트, 소울 메이트가 나타나는데 25장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두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느니라. 자, 누가 예수님의 메이트가 되느냐? 소위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신랑이라는 브라이드 그룹으로 표시되는데 여기에 다섯 처녀와 또 다른 다섯 처녀가 나타나는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미련한 자들은 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5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세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7절 보니까 그 처녀들이 일어나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구절 읽어주세요. 쓰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의 옴으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11절 읽어주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계속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 결국은 소울메이트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인가 보니까 준비한 자가 예수님의 준비한 자가 지저스 메이트 예수님의 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넘어가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거 21절 읽어주세요.
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회할지어다 하고. 예, 우리 교회는요 다섯 달란트 받은 교회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역할이 아주 각별하고 유별나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년 6월 8일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 강남대로 교회에 공식적인 방송국을 차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이사고 이사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장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다 그의 다섯 달란트 받은 이사들. 할렐루야. 이 방송국을 여러분 하나 차리려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송출에다가. 그런데 우리는 송출을 누가 해줘요? 구글에서 송출을 다 해준다니까. 우리는 갖다 꼽기만 꼽으면은 방송이 전 세계를 나간다. 컨텐츠만 실어 올리면은 복음이 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154명으로 그냥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에 너희가 충성하였으므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이제 방송이 송출된 지 약 6개월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그저 눈만 껌뻑껌뻑 뜨는 저희들에게 유튜브를 뭔지도 모르고 열어서 계획은 1000개의 동영상을 빠른 시간 내에 올리겠다고 하여 막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1차 목표를 통과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진용을 갖추었습니다. 아니 방송국 하나 차리는 게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여러분 KBS 하나 차리려면 온갖 법적 제재를 다 받고 모든 슈퍼바이징을 재정, 행정, 노무 다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오직 돈 하나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방송국을 송출하셔서 그것도 KBS가 아니고 전 세계를 향하여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오직 너희는 영과 영을 위한 모든 걸 준비하라.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설교를 심어올리고 준비해 놓은 찬양을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미리암 집에 가서 온갖 것을 다 치웠어요. 100리터짜리 20개를 치워내서. 할렐루야. 100리터짜리를 여러분 20개를 치워내서 치워도 끝이 없지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 여기가 바로 소울메이트 예수님의 친구가 여기 계시는구나. 한번 읽어주세요.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와 하나님께서 오른쪽과 왼편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 다음에 35절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쯤 되면은 예수님의 소울메이트 친구는 누군가. 37절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영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주님께 마실 것을 대접하였나이까. 38절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와, 바로 미리암 집에 우리 주님이 계셨던 것을 보니까 그날 얼마나 기쁜지. 그날 막 한 추럭을 드러내는데 이 100리터짜리를 20개를 드러내고 50리터짜리를 20개 드러냈으니 봉지 사간 게 다 썼다니까요. 봉지 값은 미리암이가 3만원 주더라고. 나중에 받긴 받았지만 안 받아도 되는데 착한 미리암이 그것도 봉지 값 하라고 3만원 줬는데 그게 딱 36,000원인데 6,000원 더 받아야 돼 오늘 가서. 왜냐하면 테이프도 있고 커트 칼도 있었다니까. 근데 미리암은 그걸 알고 3만원을 딱 손에 쥐어주더라고. 얼마나 이쁜지 한 추럭을 담아가지고 드러내고 드러내고 303호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구나. 주님 내가 언제 주님 병드신 것을 언제 주님 옥에 갇히신 것을 언제 헐벗으신 것을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나이까 하니까 40절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I tell the truth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in the least of the brothers of mine 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하였으니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친구가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와, 내가 허할경 장로님 집에 가서 그걸 다 드러내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하나님 우리 허할경 장로님 집에 우리 주님이 계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이 터지라고 감사를 외쳤습니다. 41절 읽어주세요. 41절 그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도신들이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유기한 것이 바로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와, 나는 이 짧은 순간에 작년 마지막에는 우리 활용 장로님 집에 가서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구경하고 또 이번에 새해 첫날 1월 1일 아침에 정을 초하는 날 미리암 집에 가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 우리 강남 대로교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은혜가 강같이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가 모든 천군 천사와 천천만 성도들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내 길을 예비하라.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 의인 99을 버려두고 이런 양 하나를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열 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아내시기 위하여 밤새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 생각할 때 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대로교회는 앞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영어로 외칠 때 이 모든 메시지가 대한민국의 7천만과 남북한 앞에서 7천만과 흩어져 있는 우리 교포 천만 명이 아니라 전 세계 60억 명을 향하여 영어로 외칠 수 있는 이 방송국을 하나님께서 중학교 1학년 그 깎아머리 시절에 영어에 미치게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미치게 하여 오늘 이 강남 대로 교회를 세우셔서 6월 6일 작년에, 6월 8일 작년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송출할 수 있는 방송국을 허락해 주셨으니 어떠한 방송심의위원회도 간섭하지 않는 오직 솔라 그라시아스, 오직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송국을 전매 특허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은 주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제 찬송을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